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람과 동물 모두 편안하게 힐링하는 동물 친화 도시 순천. 자유롭게 정원을 누비는 민트의 행복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시죠. 정원으로 여행은 오고 싶은데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순천시에서는 보호자가 박람회장을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연중무휴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반려견들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국가정원 놀이터 반려견 돌봄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트 예약하셨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접수하기 전에 네. 일단 처음으로 하는 게 최고 추첨판에서 네. 최고로 재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민트를 한번 재볼까요? 어떻게요? 네, 여기 놔두시고요. 네. 이렇게 치고가 40cm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민트는 한 25 되거든요. 민트는 25cm라 네. 통과입니다. 아, 너 일단 키는 통과래. 통과됐어요.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만 입장하도록 꼼꼼하게 관리되는 놀이터. 준비해 왔어요.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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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신난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봐봐. 와, 친구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엄청 좋다. 너른 잔디밭에 흥미로운 놀잇감이 즐비한 반려견들의 천국. 체구에 따라서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살뜰하게 돌봐주는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민트는 벌써 익숙해졌는지 새로 사귄 친구와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민트 누나 유라 씨, 걱정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아, 반려견 놀이터 저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좋고 네. 일단 민트가 좋아하는 걸 딱 보니까 아, 이곳이 반려견 맞춤형 공간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처음에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요즘에 반려견 1500만 시대잖아요. 반려인. 반려인 부대. 예, 정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강아지를 차에 두거나 아니면 누군가 가족이 한 분 남아서 못 들어가시니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관광지 최초 돌봄 서비스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네. 일하는데 아주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의 걱정과 달리 잘 노는 경우들이 많나요, 이렇게? 저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다섯 분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반려동물 뭐 활동사라든가 매개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네. 반려견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시고 하니까 또 너무 평화롭게 잘 놉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맡길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3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아주 이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5월 5일부터 네. 4시간으로 연장해서 하루에 4시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반려견을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국가정원 네. 내를 좀 둘러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걱정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민트야, 누나 이제 갈게. 잘 놀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잘 놀 수 있겠어?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잘 놀 수 있겠어?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돼, 보고 싶다고. 올게. 아, 우는 거 아닌가 몰라. 어, 민트야. 민트? 누나 여기 있잖아. 민트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정원 산책에 나서 볼까요? 조선시대의 정원 양식을 재현해 놓은 한국 정원으로 갑니다. 한국 정원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정원을 가꿨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온전한 자연 속에서 고즈넉한 여유를
즐겨봅니다. 너무 좋다 진짜. 한국 정원 느낌이 정말 국가 정원이 아니라 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나면서 연못 있고 냇물 흐르고 풍경들이 와 너무 힐링인데요? 아 근데 우리 강아지 민트는 잘 있으려나? 잘 있겠죠? 잘 있겠죠? 오! 오! 문자 왔어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역시 우리 민트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반려견의 상태를 알려주는 보호자 안심 서비스는 보호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줍니다. 신나게 뛰어놀았으니 곱게 단장하고 유라 누나를 기다려볼까요? 보습제까지 발라주는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우리 민트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기리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 나 떠났어. 제가 한참 잘 놀다 왔는데 덕분에 네. 어떻게 큰 문제는 없었나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민트가 분리불안은 조금 있는데 네. 그래도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네. 대변 활동도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영상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안심이 좀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민트가 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항상 중간중간에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래도 고객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사진하고 영상 보내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순천에 놀러 오시면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용 지불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순천 돌봄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오! 아니 이렇게 풀 서비스를 받고 나서 뭔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 네. 최초로 하다 보니까 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혀 그런 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괜찮았어? 좋았대요. 편했대요. 민트야 좋았지? 좀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요. 가봐야지. 민트야, 이리 와. 민트야, 이리 와. 잠시나마 헤어졌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의 산책이 가능한 그린 아일랜드를 찾았습니다. 폭신폭신한 잔디가 넓게 펼쳐진 정원은 그야말로 반려견들의 천국이죠. 자주 오세요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반려견 동반 이렇게 지역이 돼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강아지들이 네.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맞아요. 네. 잔디밭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경계를 안 하고 싫어하지 않는 게 네,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오실 것 같으세요? 반응 봐서는 맨날 올 것 같은데요? 반응 봐서는 매일 오셔야겠어요. 네. 한번 이미 맛을 본 이상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 반려견과 함께 하려면 패티켓도 아셔야겠죠. 목줄은 꼭 채워주시기, 또 용변실 바로바로 치워주시기, 또 냉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착용하기 꼭 지켜주세요. 가자!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정책은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죠. 자연과 사람, 반려동물까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천에서 행복한 정원 나들이를 즐겨볼까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어느 옛날
돼지가 꿀을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서 꿀꿀꿀꿀 하면서 울게 됐대요. 꿀? 허니?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아버지로부터 토종벌 그 세 통을 생일 선물로 선물 받아서 충북 청주에 토종벌과 사랑에 빠진 농부가 있습니다. 9살에 처음 한봉을 시작해 40년 동안 토종벌과 함께하며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까지 선정된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이곳 청주에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말고 토종벌을 키우며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꿀잼 보장 저와 함께 가시죠. 난 이제 안 지쳤어요 토종벌 토종벌. 신나게 토종벌 명인을 찾아간 곳은 여기 절이네. 절에 왜 갔어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곳에 벌을 키우는 명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네,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가까운 데 사시는데요. 혼자 찾아가기는 힘드실 것 같고 먼저 복장부터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장이요? 복장이면 네. 승복이요? 그렇지는 않고요. 방충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방충복을 뜻입니다. 방충복을 입고 가야 돼요? 네. 벌에 쏘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신나는 농부 의상은 방충복. 벌한테 쏘이면 아프니까요. 짜잔! 스님, 저 어떤가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런데 절에 이런 왜 방충복이 있는 거예요? 뒤편에 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절 뒤에 벌이 있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을 안고 스님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명인님 맞으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토종벌의 친구이자 아빠, 대한민국 토종벌 지킴이 오늘의 주인공 김대림 농부를 소개합니다. 토종벌은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김대림입니다. 지금 한 토종벌을 한 400군 정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토종벌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울 수 있었고 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선물 주신 토종벌을 갖고 실제 토종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토종벌 한봉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토종벌과 친구가 된 김대림 농부. 토종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만큼 토종벌에 관해 모르는 게 없는 달인이 되었다네요. 농부님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아, 네. 지금 토종벌 내검에서 집도 늘려주고 또 분봉도 하고 여왕벌 집도 넣어주고 예, 작업할 게 많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철이죠. 지금 바쁘신데도 네네. 벌들이 저를 반겨주느라 제가 지금 한번 쏘였거든요. 아무나 안 쏘는데 이거. 정말요? 네. 아, 이런 영광스러운. 여기서 잠깐!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조심히 긁어서 벌침을 빼줍니다. 쏘인 부위는 소독약으로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천으로 감싼 후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겠죠? 물론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 그런데 신나는 농부님은 벌이 안 무섭나 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공분봉하고 있어요. 인공분봉? 예, 지금 한 통을 이렇게 두 통으로 만들고 여왕벌도 만들어서 그 완벽한 안전한 두 군을 만드는 거죠. 토종벌 인공분봉법을 중학교 1학년 때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노동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10분의 1로 일손을 단축해줍니다라고 어떤 또 분봉 시기도 한 15일 앞당겨서 생산성이 한 2,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을 초토화시키는 전염병 낭충봉합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김대림 농부는 오랜 시간 토종벌과 함께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겪었습니다.
2010년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순식간에 토종벌 90% 이상이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요. 97.8% 정도가 이제 다 벌이 죽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도 한 80%, 한 1000통을 갖다가 다 소각시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토종벌 지킴이라고 해서 제 교육을 받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함께 토종벌 지키자 그렇게 참 활동했던 게 굉장히 이제 뜻이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멸 위기에 몰렸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토종벌인 한라벌을 육종했고요. 김대림 농부와 뜻을 같이 하는 토종벌 농가들이 힘을 모아 토종벌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답니다. 옛날 벌은 이게 어머나 안 써요. 이거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써요. 우와, 토종벌 명이 맞네요. 맞아. 한번 아니요. 향이 아니요? 좋아. 향이 아주 좋아요. 그죠? 꽃향 같은. 그렇죠, 그렇죠. 달달한. 네, 네. 청주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김대림 농부는 낭충봉화 부패병을 막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토종벌 사양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토종벌 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21년도에는 최연소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토종벌이랑 네네. 꿀벌들이야. 네네.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제 서양벌은 아카시아 밤나무 그런 것을 집중으로 많이 해오는 거고 이 토종벌은 아카시아 밤도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 다른 꽃도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숙성시켜갖고 가을에 딱 하면은 주인님께 드십시오 하고 주는 게 토종벌이지. 토종꿀은 가을에 딱 한 번 채밀하지만 가끔 벌집 안에 잘못 지은 헛집이 있을 경우 꿀맛을 볼 수 있다는데요. 마침 이날 잘못 지은 헛집이 있어서 꿀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숯벌방. 이건 숯벌방? 네, 이건 숯벌방이에요. 이건 일벌이고. 뭐 다른 거구나. 드디어 토종꿀 시식 타임! 소진 씨, 맛이 어때요? 와, 입안에 꿀이 찐득찐득하다 달아보는데 되게 뭐가 해야 되나? 꿀 먹은 수진 씨, 왜 말이 없나요? 토종꿀은 꿀차로도 즐기면 더욱 좋은데요. 고요한 산사에서 마시는 꿀차.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스님도 양봉을 하세요? 우연히 이 동네에 왔다가 우리 그 명인님께서 그때 벌이 병이 와가지고 소각하는 거를 봤어요. 그 뒤에 그 토종벌 위기를 지켜보면서 저도 한번 이 길에 동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토종벌은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답니다. 토종벌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이죠. 그렇죠. 토종꿀 최고! 최고! 또한 김대림 농부는 마을의 토종벌을 위한 밀원으로 메밀밭을 조성했는데요. 이 메밀밭은 관광객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메밀과 관련된 다양한 마을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물거리도 되면서 힐링도 되고 먹거리 나오고 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곱선농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만 평 되는 곳에 메밀꽃을 심어놓으니까 꿀도 좋은 꿀이 나오고 그 꿀이 먹고 남은 또 열매는 또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인간이 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이 사람을 살리고 키워냅니다. 또한 꽃들은 벌들의 먹이가 되죠. 우리 자연은 서로서로 공생하고 공존합니다. 이 꿀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이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꼭 그 복원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토종 벌을 키우며 토종 꿀을 생산하는 김대립 농부님, 설봉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토종 벌들아 맛있는 꿀을 부탁해! 충북 청주에서 우리 토종 벌을 함봉하는 김대립 농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어릴 때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토종벌을 키우며 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종벌 함봉을 기반으로 한 곱쌈 농법을 실현 중인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당신이라는 문장을 읽다. 당신의 빈자리가 늘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더 짙게 눕는다. 전멸등처럼 말을 더듬거리던 당신이 오늘은 아예 문을 닫는다. 못 볼 걸 많이 봤다며 결국엔 말을 닫은 것이다. 동인 시형 아파트는 그대로고 골목만 낡아가는, 저녁은 그대로고 당신만 낡아가는, 아주 오래된 저녁을 열고 하얀 눈발이 달린다. 나무로 된 절름발이 의자 위로 당신의 눈동자가 자꾸만 쌓인다. 처음부터 이렇게 난해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쓰시는 분도 한테도 소통이 되고, 이성으로 쓰시는 분한테도 소통이 되는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촉촉한 특강이라고 오늘이 41번째예요. 촉촉한 특강에 걸맞게 이게 담소 나누듯이 이렇게 촉촉히 대화를 나누고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작가를 더 세밀하게 깊게 알아보는 그런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문학하신 분의 예전보다 덜 하고, 같은 문학계에 계신 분들도 별로 찾아주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문화적인 거. 그리고 경영은 이제 이게 제 어떤 건물이 아니다 보니 늘 제 월세가, 그죠? 월세랑 뭐 이런 세금들이 좀 많죠. 그나마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이 좀 일손을 도와주겠다 하셔서 같이 한 분들이 좀 있었고요. 늘 그래도 몇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버텨주었던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한참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더 늦기 전에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게 돼서 딱 거기에 맞는 위로도 받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책도 하나 같이 내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크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 그걸 느껴가지고 저한테는 나름 좀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보통 작가들이 그 일반 대중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책을 중심으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6월 10일 전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좀 취직을 좀 하고요. 문화도 좀 익히고 평이 되면은 뭐 공간을 다시 할 거고 아니면 아마 계속 그냥 야인으로 그냥 직장인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1년을 이제 살아냈다, 버텼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11년을 그렇게 해왔는 것 자체가 번 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을 고민한 동안 잠을 거의 뭐 5시간 또 못 자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새벽 5시, 6시 자고 뭐 또 2, 3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런 고민들이 시간이 많았죠. 이 책을 약간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수가 또 많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또 적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를 조금 넘어가는 젊은 작가들 출판 또 이렇게 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뭐 시창작이든 뭐 실기든 뭐 디카시든 우리 시민분들이 문학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욕심이 내셔서 또 작가로도 가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청년 여행작가 양성학교 해가지고 대구시랑 지역을 좀 알리고자 청년 여행작가 양성학교를 올해 3회째 하고 있거든요. 모미를 이렇게 붙이신다는 말씀? 그렇죠. 이거 사람 모양. 글자로 형상. 그렇죠. 나는 그런 느낌이지. 조명이 있으면은 빛이 달라질 거거든. 많이 쏘면은 흰 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지혜가 벽. 그렇지. 흰 벽. 개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시민들의 마음 함께 해줬던 분들의 마음도 있고 또 그분들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몇 달 더 버텨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낭비할 건 아니고요. 알차게 쓰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아 선생님. 반가워요. 네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시를 써보게 하는 거죠. 시민분들이 오시면은 조립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낱말 시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거. 괜찮죠? 예, 네, 여기 네, 맞습니다. 다락헌 시인학교에 재작년에 우리 초대 강연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문학 강연을 해주시고 이제 마치고 나서 같이 맨발도 걷고 맨발 숲기도 함께 걷고 이래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었다가 한 번씩 DM 같은 거 날라오고 하면 아, 그 우리한테 대구에 참 시인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주 발걸음 하진 못하지만 그냥 그 타이틀 하나로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시인보호구역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끌고 왔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짐작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도 가서 바람을 쐬고 거기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듯이 내년 봄을 기약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나를 가지 말라고. 네. 파이팅. 소매자락을 부리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가왔다가 가만히 떠나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갔을 뿐인데 나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좋아해버린 거다. 그 분야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계속 그걸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준다면 뭐 지원사업 이런 데서도 할당제를 좀 둬라. 이렇게 기성세대들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십시일반 떼가지고 청년들한테는 할당제를 주면은 발굴이 되거든요. 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각 분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석류알처럼 붉은 슬픔이 잠들어 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에서 이응이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다. 물론 당신이 떠난 날도 여러 날 그러하였다. 눈부신 계절 5월의 어느 날, 토암산 아랫마을이 음악소리와 웃음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어서오세요. 토암산 페스타입니다. 5월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고요. 경주에서 흥이 더 느껴지고 갑니다. 짠! 최고! 경주에 자리한 풀뿌리 예술가들과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축제, 토암산 아랫마을 페스타로 초대합니다. 토암산 아래 위치한 진현동. 과거엔 수학여행객의 숙소로 늘 붐비던 곳이 지금은 한적하고 산책하기 좋은 동네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곳 토암산 아랫마을이 복작복작 즐거운 분위기가 넘실대는 걸 보니 특별한 행사가 있나 본데요. 어서오세요. 토암산 페스타입니다.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작품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경주시가 작년 초 계획한 사업입니다. 경주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여 지역에 맞춤 행사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권역의 문화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각 읍면동의 특색을 담은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토암산 아랫마을에서 펼쳐지는 축제.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축제장이 되는 날인데요. 화랑고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힘차게 축제가 시작됩니다. 아주 신나요. 애들이 너무 대견해요. 너무 잘해요. 자, 지금 토암산 아랫마을에서 페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탬프 투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4개 스테이지에서 공연이랑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전시나 공연을 보시고 스탬프를 10개 이상 찍으시면 제가 럭키박스 드립니다. 이거 참여하는 시간표 확인하시고 공연 보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어떤 공연들이 있고 전시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저희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아트 스테이지에서 무려 1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전시, 공연, 체험으로 축제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스테이지, 동네 작은 책방이 오늘은 공연장으로 변신. 익숙하던 공간이 공연장이 되고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역 예술가를 만나는 것. 토암산 아랫마을 페스타만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겠죠. 안녕하세요. 다시. 네.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I'm your father 중창단입니다. 짠. 저희는 여기 아랫마을 괴릉리에 사는 아빠들이 모여서 만든 중창단이고요.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아빠들이 모여서 I'm your father 중창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I am your father. 작년부터 좀 이런 무대들이 생기고 있어서요. 이런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무대가 되게 많이 생겨서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관객들의 반응도 되게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올달이니까 참 날씨도 좋고 음악도 듣고 좋은 시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토암산 아래에서 좋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도 다채롭지만 1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만큼 장르도 다양한데요. 동네 인기 카페가 오늘은 고품격 음악 홀로 변신. 근사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목소리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저희들 그 클래식 기타부터 어쿠스틱 기타 또 성악까지 세 가지 한꺼번에 이제 연달아서 봤는데 되게 잘 어우러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체험도 가능하고 클래식하고 앞쪽에 갔으면 뭐 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해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 주민들도 우연히 찾아온 여행객도 평소에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요. 마을 공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손수건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이어서 오늘 올해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열리고 이런 골목골목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야외 정자가 오늘만큼은 핫한 무대로 변신. 신예 힙합 가수 널디나의 상큼한 공연이 한창입니다. 고등 래퍼 출신으로 최근 첫 앨범을 발매한 널디나는 경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 아티스트라는 사실. 흥이 많으세요? 네, 흥이 많습니다. 경주와서 흥이 더 느껴지고 갑니다. 재밌었어요. 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널디나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입니다. 전 이렇게 페스티벌에 초대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첫 무대가 토암산 아랫마을 페스타라서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개의 스테이지에서 100명의 아티스트가 펼치는 예술 무대. 이번 축제의 모토답게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토암산 아랫마을에 모였는데요.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도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죠? 토암산 페스타 놀러오세요. 토암산 아랫마을 페스타 파이팅! 토암산 페스타 같이 즐겨요!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축제. 동네의 특색이 잘 묻어나는 무대에서 풀뿌리 지역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시간. 토암산 아랫마을 페스타.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 등산과 숲 체험을 즐기는 아웃도어 인구. 전체 성인 남녀의 7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성맞춤 여행. 와, 눈이 시원하고 나무 향이 솔솔 나네요. 숲과 나무만 있어도 힐링 그 자체. 회색은 빼고 초록을 더하는 시간. 지금부터 경북 봉화로 갑니다. 초록 힐링 여행하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백두대간이 펼쳐진 경북 내륙의 찐 산간지역. 먼저 찾은 곳은 나무 향기를 솔솔 풍기는 곳 봉화 목재 문화체험장입니다. 와, 나무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나무만 해도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금강송이요. 역시 보는 눈이 다르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강소나무 중에서도 특히 봉화군 춘향면 이 춘향 지역에서 난 금강소나무를 최고의 목재로 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궁궐을 짓던 최고의 소나무 봉화 지역의 춘향목입니다. 봉화가 초록의 고장이 된 건 금강소나무 덕분. 목재로 쓰이던 소나무는 반드시 춘향역을 거쳐갔고 춘향에서 온 소나무라고 해서 춘향목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와, 춘향력이 아주 활기가 넘치는데요. 예, 춘향력이 아주 활기가 넘치죠. 달달한 금강소나무들 봉화춘향력이 이렇게 집재해 놓았다가 전국으로 판매가 되면서 춘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춘향목을 가장 좋은 목조로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춘향목이 유명했던 건 입소문 때문만은 아닌데요. 경북 북부의 시베리아로 불릴 만큼 평균 기온이 낮은 봉화. 여기서 자란 나무들은 나이대가 촘촘하고 갈라짐 현상이 적은 게 특징. 그래서 목수들이 인정하는 목재가 된 거죠. 역사도 역사지만 이곳은 엄연히 목재 문화 체험장. 눈으로만 즐기지 말고 나무의 감촉을 느껴보자고요. 여러분, 이곳 봉화 목재 문화 체험장에서 만들 수 있는 미니어처 체험 무려 9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겁니다. 국보 20호 다보탑 만들어 볼게요. 나무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미니어처 체험 어렵지 않아요. 만 5세도 쉽게 할 정도. 어른은 30분 컷입니다. 어때요? 금세 만들었죠? 짜잔!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 춘향목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품을 만드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볼 때마다 춘향목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봉화의 목재문화체험장에 와서 춘향목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재미난 나무체험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춘향목을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지금도 봉화에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진 소나무 군락지가 남아있단 말씀. 와, 이 곧게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도 이렇게 잘 정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입니다. 와, 멋있다. 나무 기둥 굵기만 평균 45cm 이상이고요. 대부분 80살 가까이 되는 나무들인데요. 그 수가 약 1,500그루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멋진 오두막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숲 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딱 살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는 여기서 숲해설 안도시에서 근무하는 숲해설가 오스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숲을 걸어봐도 네. 숲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울창하고 좋죠. 이곳에 서식하는 나무들은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문화재 보수용으로서 아주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이 멋진 숲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오, 걸으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가시죠. 저 올 드라이브 기다리셨나 봐요. 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벽 금강소나무 숲 구간은 편도 4km인데요. 송화를 다 피워낸 이맘때는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 청량한 숲의 공기를 마시기에 적기란 뜻입니다. 소나무 향기 극한 이 길, 어떤 길이죠? 외시 벗은길 중에서 아홉 번째 구간, 춘향목 솔향길이라고 해서 걷기가 가장 아름답고 편한 길입니다. 아, 그런데 이 펜스가 있는데 펜스 옆은 어디예요? 아, 펜스 넘어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만큼 이곳이 천혜의 환경,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금강소나무 숲은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출입이 가능해진 요즘은 트레킹 명소가 됐는데요. 숲길에는 계절마다 피는 야생 꽃들도 만날 수 있고요.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가면 숲에 얽힌 얘기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아, 제가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땅을 흙을 밟으면서 걸으니까요. 왠지 뭔가 좀 발도 편안하고요.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야, 이 푸른색의 이 나무들을 보니까 눈도 정말 밝고 환해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나무들이 번호가 써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 무슨 번호예요? 아, 저 나무들요. 문화재 생산님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488그루를 노란 띠를 두르고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저게 나중에 문화재 보수용으로 들어갈 나무들입니다. 역시 금강송이군요. 예, 그래서 금강송이죠. 조선시대에도 금강소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가구를 만드는 목재였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나 복원에 쓸 목재를 특별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의 숲답게 숲해설과 유아청소년 숲교육에 힘쓰고 있죠. 앞으로는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을 잇는 동서트레일 노선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5년 동안 약 849km의 길이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에서 이곳 봉화를 거쳐 충남 태안까지 약 21개 시군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남쪽 중간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최초의 숲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숲 이야기를 듣고 나니 초록이 더 가까워진 기분. 하산하기 전에 피톤치드 타임을 가져봅니다. 숨 멍이 주는 이 편안함.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바람 말고 이렇게 신선한 자연의 바람 맞으러 숲으로 오세요. 숲으로 와서 힐링하세요. 아, 좋다. 여러분도 초록으로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강 소나무 군락지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경북 봉화에서 나무 향기에 빠져보세요.